집안에 신줄이 강하고 산술 잘못 건드렸고 신을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어서 뺏어간 거예요. 데려간 거죠. 그걸 반드시 풀어드려야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결혼을 하든 몸수가 건강할 수 있지. 그렇지 않나. 이번 질문은 신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신기라고 한다면 뭐 무속인들 선생님들만 무당선생님들만 신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일반인 중에서도 신기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데 좀 신기가 유독 좀 강한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몸이 아파요. 가장 첫 번째 몸이 아파서 병명도 없어요. 그리고 허리 두통에 관련돼서 자주 고통이 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요. 그러니까 직장 자리에 있어서 자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, 인연자에 있어서 자꾸 인연이 바뀌어요. 아까 인연이 계속 네 자꾸 바뀌고 세 번째, 금전이 다 나가요. 벌어서 끝이 없어요. 세뇌된 이유가 있어요. 각자 성격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아닌 곳을 갈 때 아닌 생각을 할 때는 셉니다. 그리고 한 조상님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이 아주 빌던 집안이에요. 할머니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어놨어. 그 할머니가 불쌍하고 재석이고 대신이야. 그 할머니 원력을 받아서 네가 돈을 모으고 해야지. 왜 그 할머니 안 모시니? 무속인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라 그 조상님 대우를 해드리라고. 그래야 한 푼 두 푼 모아서 와가를 이루고 대가를 이루지.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. 네. 그래서 세는 거예요. 재석이 제자한테 재석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주고 쌓아주고 하는 거거든요. 일반인도 똑같아요. 직업만 다르지. 아주 강합니다.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정확한 사람이거든요. 머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. 한정이 된 나가는 거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줄 있는 사람 있고 신줄 강한 사람들 집안에 부렸던 성수, 무당이 있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자손이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얼마나 그 집안이 기운이 셌으면 무당까지 했겠어요.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. 신사를 풀어내려서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야 하는지 정확합니다. 사주 보면. 그게 바로 신살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입니다.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지금 바로 생각나도 말씀드렸어요.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준비 없이 바로 이행하는 걸로 나온 대로 말씀드립니다. 머리 두통, 허리, 그 다음에 뭐 2년자 막 아무나 계속 만나고 또 집안의 성수 그리고 집안에 강하게 불렸던 할머니 그런 칠성님 자손 그리고 또 하나 집안에 객사 조상이 있어요. 객사. 젊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자손들은 반드시 신살이 있습니다. 왜 그 자손들이 갔냐면 집안에 신줄이 강하고 산술 잘못 건드렸고 신을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어서 뺏어간 거예요. 데려간 거죠. 네 명의 못 살고 가신 조상님들이 집안은 대체적으로 신살이 강하시다. 그걸 반드시 풀어드려야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결혼을 하든 몸수가 건강할 수 있지.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